자,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.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. 이 자리에. 아니, 이 자리에 위원장이 있는 이유는 적시에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라고 있는 겁니다. 그 자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. 예. 질의할까요? 위원님, 질의하십시오.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. 류일임 증인. 좀 전에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영상 전무후무한 영상이다 이런 표현하셨어요? 그러셨죠? 지금까지 사시면서 들어보세요. 똑같이 답변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영부인이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는 영부인 본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대답해 보세요. 본 적 있어요? 저는 못 봤는데요. 연님 이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영상이라면서요. 저도 전무후무한 영상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답변만 하세요. 받는 거 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한 몰래 카메라 문제는 처음이라 이 말입니다. 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. 예.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화장품 백 몇십만 원짜리 받고 300만 원짜리 뇌물백 받고 디올백 그런 영부인 보신 적 있어요? 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? 제가 말씀드린 조용히 안 보세요. 내가 지금 질의했어요. 예. 부끄러운 줄 아세요? 지금까지 기자도 하신 분이.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특검하자는 겁니다. 이런 창피한 영부인이 있으니까.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그러면 긴급 심의안건으로 예고편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? 본 영상은 관계 없습니까? 어떻게 그렇게 예고편만 막으려고 한 겁니까?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. 제가 긴급 심의 안건 올린 거는 예고편입니다. 그러면 그날 27일 27일 오후 9시에 방송하기로 한 본 영상은 그대로 방송되게 놔두겠어요?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. 권한이 없는데 왜 긴급 심의 안건을 올리려고 했습니까? 긴급 심의 올린 거는 30초짜리 예고 영상입니다. 그만하십시오. 아니,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? 좀 경호법은 어디로 적용됩니까? 이 영상이 예고편이.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에 받는 영상이 예고편이 됐던 본 영상이 됐던 경호법 뭐가 걸려요? 빨리 답변해 보세요. 지금 할 게 많으니까. 있어요?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통령 부인은 경호원들이 있게 돼 있고 경호법상의 한번 보십시오. 관할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. 저기 보니까 이거 참나. 오늘 고현철 팀장을 비롯한 11명의 방심위 팀장들이 그 PPT 넘겨보십시오. 2023년 10월 6일 날 의견서를 냅니다. 가짜뉴스 심의센터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. 이 의견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한 줄만 읽어볼게요.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언론계 및 학계,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,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, 나아가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서의 방심의 존립위를 흔들 수 있다. 어디 틀린 말이 있습니까? 근데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? 지금 2023년 10월에 국감 때 또 PPT 넘겨보세요. 류림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뭐라고 했습니까? 이번 일 계기로 무슨 보복성 인사나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.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11명의 방통위 팀장들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? 잘 알겠죠. 본인이 했으니까. 3, 4급 지휘자들이 팀장을 맡는데 4급 4명은 모두 차장으로 강등됐어요. 3급이었던 지원 3명은 연구인으로 갔습니다. 한 명은 교육 파견됐고 이런 식의 인사 보복을 했습니다. 아까 긴급 심의를 정말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받을 수 없다고 한 우리 고현철 팀장도 부산 사무소에 발령됐습니다. 방심이 좀 그만 망치세요. 예?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 이만큼 유지되는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벌건 대낮에 수백만 원짜리 뇌물표 받는 거 명품표 받는 거 우리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. 우리 고현철 팀장이나 이 11명의 팀장들이 있었기 때문에. 자, 유림 증인. 작년 국감에 저런 약속한 거 왜 안 지켰습니까?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왜 안 지켰습니까? 그 당시 저 팀장들 인사는 담당 부장들이 발탁 인사였습니다. 그만하십시오. 저는 일체 개입한 게 없고. 자,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능력에 따라 실시한 인사였습니다. 그만하세요. 부친이 부장한테 물어보고 싶네요.
제가 어지간하면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했는데 우리 류일임 증인이 선택적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. 적어도 뒤에 계신 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? 류일임 증인이야. 뭐 이 정권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못 버티겠죠. 하지만 저분들은 평생 직장이에요. 고현철 팀장이나 탁동삼 팀장이나 20년씩 근무한 사람들입니다. 사퇴하세요. 사격 없습니다. 아니 제가 웬만하면 최영두 간사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좀 아까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셨습니까? 류일임 증인. 류일임 증인. 예.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셨습니까? 예, 경찰에서도 불법카메라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. 아니 범죄라고 하셨냐고요? 했죠? 예, 그렇게 했습니다. 검찰이 다 무혐의 낸 거 몰라요? 김건희 여사 디올백 감춰주려고 기소 못하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 무혐의 처리한 거 몰라요? 혼자 범죄라고 주장합니까? 제가 웬만하면 지금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답을 합니까? 오직 풍향계를 김건희 여사한테만 맞추고 검찰도 부정하시잖아요 지금. 권익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신성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. 아유, 네, 산책하면 같이.